아, 두통. 운명 가르기. 연기가 너무 입술 덧스인 것 같아. 사일런트 괜찮은 전략 없이 굴리는 기분인데. 다음 X턴 동안 에너지를 두 개였습니다. 야, 이거 도플갱어보다 쓰레기 같은데. 와씨. 아, 얘가 디펙트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상향을 먹긴 하겠지. 아닌가, 하향 먹으려나? 와씨, 돌아오네. 인공부를 들었습니다. 약화 2턴, 치약 2턴. 장법 이거 너무 쓰레기인 것 같은데. 약간 답 없는 카드인 것 같은데, 이거. 불분기급인데. 캐릭터 자체가 치약 걸 수단, 치약 약화 걸 수단이 없어서 저렇게 나온 것 같긴 해. 단식은 뭐랑 연계되는 거지? 딱히 연계 카드가 없나? 존엄도 문제 있는 카드처럼 보이고, 뭐 제대로 된게 없네. 아니, 이거 대놓고 흘려보내기 하위 호환이잖아, 이거. 돌겠네. 아니, 뭐, 새로 나오는 캐릭터가 더 어려워야 되긴 하겠지.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 카드를 뽑으면 기적을 추가 후 소멸합니다. 야, 재밌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이득 보는 카드네. 주사나. 손해볼 건덕지가 없네. 혈안보다 좋네. 요거 때릴 걸 그랬나? 다음에 사용하는 공격 카드의 피해량이 5 증가합니다. 야, 이 몸풀기 아니냐? 언럭키 몸풀기인데. 아, 머리 아파. 응? 다음으로 되는 카드가 두번 사용됩니다. 아니, 뭐 이상한 거 되게 많이 생겼네. 킹아리 포션. 내가 너무 20승차처럼 게임하고 있나? 조금 더 배째면서 대갑축하는 게더셀것 같은데. 아니면 저거 메아리 포션은 전용인가? 덱트래커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했었는데 없으니까 불편하네.
일진광풍. 진 기적을 3장 가져온다. 속도 쿠션 적응 소배. 현실 속이기 방어도를 얻었습니다. 안전 혹은 지혜. 그래서 지혜가 뭐냐고. 야, 이따구로 할래? 지혜 누구야? 어떤 년이야? 1코스트 들어오라고요? 끔찍한데. 데바의 영상, 판금 갑옷을 구웠습니다. 야, 이거 메아리 포션으로 두 번 쓰면은 개새끼 아님. 근데 딜이 안 나오겠다. 카드를 3장 뽑습니다. 방어도를 15 씁니다. 대반은 또 어떤 방어도를 팔았습니다. 방어도는 필요 없어 이제. 주어팸 주어팸. 인도시나. 신화 같은 데서 많이 따왔네. 바뀌었는데 왜 안, 아 소멸된 카드에서 들어오는 거지? 아 그거 되게 복잡스럽게 만들어놨네 진짜. 이게
안 해보고. 대박의 형상. 판금을 12였습니다. 이 카드가 보존된 턴만큼 에너지를 얻습니다. 모든 카드를 예측합니다. 야, 이거 얼룬이잖아. 1코 주고 얼룬 왜 쓰냐, 이거. 카드야, 이거. 아, 예측이니까 버릴 수 있구나. 그러네. 럭키 재구성이네. 되게 타수 다 갖다 버릴 수 있네. 어차피 전지 맨 밑에 있음 수고. 아니, 솔직히 이거 세개다 마음에 안 드는데. 진짜. 왜 이렇게 카드가 구린 거 같지? 아, 실제로 카드가 구린 거 같은데. 스네코 간다. 스네코면 게임 끝났지. 와, 세대 때리면 떨어진다. 개쩐다. 판금 학살자. 광풍. 휘갈김. 이번 턴더 이상 스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체화. 흡혈. 그지 같은 거만 골라서 나오네. 각성을 이번 턴에 쓰는 게 낫겠지. 아, 진짜.
브레고리 이거 중첩 되나? 되네. 아우 힘들어. 시간의 모래 피해를 20 줍니다. 저것도 들어 없으면 개 구데기 아니야. 그래도 스네코니까 넣자. 가방 캐릭이 좀 전체적으로 구린 것 같아요. 제발 안 나왔다. 제발 안 나왔다. 그럼 맞으지. 이게 그 분노 조절 장애인가? 아, 잘못 썼다. 카드를 사용하면 강화됩니다. 야, 이것도 구데기 같은데. 왜 뭐 마음에 드는 카드가 없지? 불격 프리즘 불격각이다. 신성이 무색이니까 신성이 더 좋아야 되는 건 맞는데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얘네들 또 똥캐 만들었어. 딜카드 좀 괜찮은 거 없나? 라그나로크 이런 거 나오면 괜찮을 텐데. 와, 스네코. 아, 핸드 터졌다.
야, 지금 흩날리는 시계 저거 지금 되게 안 좋은 카드 됐네. 흩날리는 소매 쓰레기 됐어. 제3의 눈 일진 광풍 하나 더. 아, 웬만하면 강화 카드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스네코기도 하고. 아, 그래도 일진 광풍 정도 괜찮을까. 근데 9댐밖에 안 되네. 근데 스네코라서 손으로 가져오는 효과랑 잘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 태하, 아, 내 기적. 이제 기적 코스트 바뀌어서 말한다.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찝찝하고 못마땅하지? 시간의 모래 또 나왔다. 와우, 펜타그랩스 손절. 아, 못마땅해.
모드 바꾸는 카드 같은 걸좀더 많이 넣는 게 나을까요? 아, 열반 왜 이렇게 구리인 것 같아? 실제로 구리지? 이것도 아니 왜 이렇게 카드가 구려? 아 이거 제정신으로 만들었어? 아 이번 전투가 아닌가 이거는? 아 이번 전투가 아닌가 보구나. 그래도 구린 것 같은데. 교훈이래요, 교훈. 와, 교훈. 1진 다 3코네. 큰일 났다. 불고리 보호. 교훈 또 나왔네. 더블 교훈. 진짜 강화되네 그냥. 저거 초반에 나오면은 덱 상태 괜찮아지겠다. 행망치각이다. 걔도 구려.
초반에 나오면 지켜야겠지만. 이거 가시 데미지도 두 배로 받나? 아예 저거 좀 갖고 와봐. 교훈 좀 갖고 와봐. 불구리 명상하고 턴을 종으려 합니다. 이번 턴 진노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이 저건 또 뭐야 저건. 야 이씨 골 때리는 카드 왜 이렇게 많지? 아이 골 때린다 씨. 캄 다운 맨. 맨. 야 교훈 하나 버리자. 하나만 쓰자. 아닌가? 그래도 다수 줄 거야. 그래, 타격보다는 교훈이 낫지. 과도자에게 교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 썼습니다. 122딜 소름 돋네. 운명 가르기 예측상. 와, 교훈. 즉시 적용되지는 않는구만. 어쩔 수 없지.
중단. 아, 잠깐만, 교훈이 소멸이 아닌가? 소멸이. 크레센도. 진노합니다. 보호. 아, 보호나 좀 넣자. 근데 이거 보호 삼코 나오면은 골 때리는데. 아, 이거 핸드 터지는 거좀 어떻게 하느냐. 아직도 캐릭터가 감이 잘안 오네. 드로우를 많이 봐야 되고, 드로우가 실제로 많은 캐릭터인 건 알겠는데. 삼진광풍. 병폭풍 대박. 데우스 저거 함부로 강화도 못하겠네. 뒤처리 있네. 카드가 보존될 때마다 방어도가 증가합니다. 아니, 이런 카드가 필요 없지 않나? 20선천 가뜩이나 템포 엄청 빠른데. 하긴 뭐 보존 날린 것만 해도 그것만으로 가치가 있긴 하지. 필요할 때 폐에 잡힌다는 거니까. 아, 둘다 상포에 빌어먹어요. 아, 서순.
아이, 머리 아파. 아, 결국에 끝까지 진도 명상 관련된 거는 못 먹었네. 만트라도 한 개도 못 먹었고. 84딜.
참진구양품. 일진광풍이 코스트가 좀 안돼. 보스 상크로 나왔어. 보존이랑 스네코랑 상성이 없네. 분화 썼으면 킬각이었겠네. 킬샷. 물음표. 벌써 피곤하네. 모빌 카드 더미의 베타를 섞어뒀습니다. 베타는 오메가를 섞어뒀습니다. 경지가 변환 횟수당 비용이 일시 감소합니다. 경지가 변할 때마다 방어도를 얻습니다.